역사 속 사라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가족이며 나의 친구, 이웃이었던 우리 주변에 있으면서도 우리와 다른 세상을 보아야 했습니다. 도시만의 은밀하게 감춰진 검은 벽돌의 건물, 굳게 닫힌 철문과 좁은 나선형 계단, 일상과 철저히 차단되고 유리된 이 탄압의 역사에 갇혀있던 건 간첩도 범죄자도 아닌 평범한 우리 국민이었습니다. 국가폭력의 역사에서 민주와 인권, 그리고 평화의 상징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남영동 대공분실은 이제 굳게 닫힌 검은 벽돌 건물을 넘어 민주주의 정신을 알리고 이어가는 민주인권 기념관으로 재탄생합니다. 폭정에 맞서 일궈낸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기원, 그 신념을 전승해갈 기억의 장소로서 시대의 탄압으로 상처받은 이들에게 치유와 위로의 공간으로, 세계 민주주의를 심화하고 확장하는 소통의 광장으로 거듭납니다. 온 국민이 작은 불빛을 모아 이뤄낸 기적의 바람이 이곳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대공분실의 아픈 기억을 되새기며 민주, 인권, 평화의 가치를 공유하는 교육의 현장이 되고, 시민 민주주의 공간으로 민주인권 기념관을 만드는 그 첫 발걸음, 오늘 시작합니다. 과거와 미래를 잇는 민주주의 공간, 민주인권 기념관.